많은 형제들이 아직도 선자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러한 선자의 말씀이라는 이러한 단어는 우리가 많이 쓰지 않던 말이고 그러게 많은 의문들이 있고 어떤 형제들은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고 믿지 못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정죄하지 않고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은 많은 형제들에게 분명히 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성경에 이러한 단어가 적혀 있고 그러나 이러한 구약과 신약 가운데에서 이 말씀의 실제가 성경 가운데 충만합니다. 이런 선자의 말씀과 예언의 말씀 이것은 사역과 매우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몇 주 전서부터 형제들에게 격려하는 안위하는 그러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현재 실제 그 상황이 팬데믹 가운데 있고 많은 형제들이 실망하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이상을 갖고 있지만 이러한 팬데믹이 계속되며 사회적으로 오랫동안 격리되어 있으며 많은 형제들이 이제 한계를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참으로 심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죽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세하게 주님 가운데 자는 자들이 어디 있다 하는, 어디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교통을 했습니다. 그들이 잘 있고 오늘날의 그 관심은 그들에게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주님 안에서 그런 좋은 부분, 안락한 부분, 음부의 좋은 부분에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공중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첫 번째 집회는 인자의 복음, 그리고 두 번째,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은 이라는 제목으로서 교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주님 앞에 자는 자들이 간 곳에 대해서 또한 교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제목으로서 우리는 다시 한번 형제들에게 왜 여기에 대해서 교통하는 것이 필요한가? 많은 형제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해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위로 말씀, 안위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여태까지 한 번도 온 교회 형제들이 이러한 팬데믹과 사회적인 격리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세 부분으로 된 사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창조했고 우리가 영 가운데 영 안에만 있다면 우리는 항상 강건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오늘 저녁에 나는 계속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형제들과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형제들에게 분명하며 형제들에게 안위를 주며 모두가 우리를 준비시키며 우리를 강건하게 하며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써 우리가 복음의 전선에 설 수 있도록 오늘날 우리는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을 구원하며 그러한 적의 접근으로부터 사단이 빼앗아간 그러한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단의 나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게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서 평강의 하나님의 진이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은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를 온전히 하십니다. 완벽하게 너희 온 영과 혼과 몸 여기에 사람의 세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만이 아닙니다. 영뿐만 아니라 혼과 몸이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흠없게 완전히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흠망할 것이 없는 흠이 없고 상처가 없고 아무것도 없이 온전하게 주님이 오실 때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적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적에 우리의 세 부분 한 부분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만을 원하지 않습니다. 영과 혼과 몸 몸도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몸은 영화롭게 된 몸이 될 것입니다. 변화되며 변형된 몸 혼은 또한 변화된 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과 혼과 몸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에 대해서는 우리가 압니다. 요한복음 요한 1서 1장 5장 요한 1서 5장 na vinda de nosso Senhor Jesus Cristo. Isso tem a ver com a vinda de nosso Senhor Jesus Cristo. Quando o Senhor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이것이 무엇이죠? 3 partes. 우리 queridos irmãos, não é só uma parte. 육입니까? 혼이니까? Deus só quer o espírito, não. Deus quer o espírito, alma e corpo. O corpo também sim.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4장.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우리의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나니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를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들이 저를 만지지 못할 것이니라. 악한 자가 우리 영을 만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영을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복음의 전쟁이 있는 날 우리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오늘 앞으로 있을 집회에서 다음 주라든가 그 다음 다음 주에 우리가 팬데믹 가운데서 하는 봉사 이것은 완벽한 복음인 것입니다. 완벽한 복음 안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 부분 온 존재가 역할을 하기를 원합니다. 악한 자가 우리 영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을 사용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영을 공급하며 우리 영이 균형을 잡힐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존재의 세 부분이 그 심리적인 것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사람에게 지식이 있고 그 IQ가 높고 그뿐만 아니라 또한 감정에 IQ가 있습니다. 우리가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서부터 이제 발견한 것이 영적인 균형 이것은 성서적입니다. 누가 균형을 잡죠? 바로 영이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영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의 소리는 봤습니다. 우리가 우리 영을 사용할 적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 생각을 영 안에 집어넣을 적에 생명과 평강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몸을 육 안에 둘 적에 그것은 사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을 훈련할 적에 우리 영은 그 안에서 우리의 깊은 곳으로부터 우리의 온 혼이 적심을 받고 죽을 우리 몸까지도 생명을 얻습니다. 참으로 혼이 생명이요 우리 몸도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새 존재가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 1서 5장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 안으로 도주해서 거기서 우리는 영을 훈련함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악한 자가 우리 몸을 만질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의 혼을 그들이 만질 수 있습니다. 욥을 볼 적에 욥의 몸을 그들이 만졌습니다. 그에게 상처가 났고 그리고 그의 혼을 만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일들이 생겼을 적에 그가 태어난 것을 저주하며 하나님과 논쟁하기 시작했습니다. 악한 자가 오늘날 무엇을 하죠? 바로 우리의 몸을 약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몸이 병이 걸리기를 그들이 원합니다. 악한 자는 공격을 합니다. 우리 혼을 공격합니다. 우리 혼을 피곤케 하며 우리 혼이 심리적인 면이 감정적인 면이 영향을 받게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한다면 우리 새 존재를 갖고 섬길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에서는 이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릴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원한다면 우리 몸이 드려질 필요가 있습니다. 몸이 병이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한 간증을 하기를 원합니다. 당영재님이 우리와 함께 있을 적에 본인의 몸을 잘 가꿨습니다. 매일 운동을 하시고 비가 오면 추울 적에도 밖에 눈이 온다 할지라도 운동을 했습니다. 밖에 나가지는 않았지만은 장소를 얻어서 운동을 했습니다. 그가 있는 무르익음, 그가 그에게 가장 유익했던 시간은 그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형제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몇 년 동안 그 가운데 역사하시며 그를 사용하기를 원했지만은 그가 나이가 먹었을 적에 참으로 하나님에게 유용할 적에 그의 몸이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몸이 함께 동역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몸이 필요합니다. 몸이 주님에게 드려진 몸,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2장 첫 번째 구절들에서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을 읽어보죠.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의 생각, 우리 혼이 주님께 드려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낡은 혼, 낡은 생각, 서 있는 생각, 느슨한 생각은 새로움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전통 가운데 섬기면, 낡은 가운데 섬기면 항상 같은 방식으로 섬길 적에 하나님의 일이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갖고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교통하기를 원하는 지난주의 말씀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말씀은 형제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형제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함께 고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뻐하는 자,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며 슬퍼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며 우는 자와 함께 울며 그래서 하나님의 적이 상황을 이용해서 우리를 중화시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못 섬기도록 못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 우리는 적의 계략을 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의 근본적인 역할을 회복하며 우리가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에서 우리에게 많은 빛을 가져 디모데 후서 1장 7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겁한 영을 주지 않고 우리에게 우리가 숨고 우리가 중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비겁한 영을 가진 자는 그러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의 영 그리고 사랑과 건강한 생각 능력은 우리의 의지와
그리고 근신하는 것은 생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감정, 우리 영뿐만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혼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7절. 정으로 우리 가운데 인도하는 자들, 앞에 있는 자들, 동역자들, 다현제님과 가까웠던 과거의 그러한 자가 우리와 함께 있었지만 우리를 두고 우리를 반대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우리에게 슬프며 우리에게 타격적이었습니다. 그에게 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혼이 공격을 받은 것입니다. 감정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의지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형제들을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돌봅시다. 우리 자신을 먼저 잘 돌봅시다. 이러한 팬데믹 가운데 참으로 매우 어려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돌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한번 다영제님을 간증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에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다영제님을 제가 오랫동안 함께했고 그분이 하시는 많은 것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는 그의 영을 잘 돌볼 뿐만 아니라 그의 몸뿐만 아니라 그의 혼도 잘 돌봤습니다. 그는 항상 기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어떤 그 슬픈 소식을 들었을 적에도 그에게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영제님을 볼 적에 그는 항상 기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긍정적이었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그는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돌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의지, 그의 감정, 그것은 매우 균형 잡힌 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를 많이 사용할 수 있고 교회를 공부할 수 있고 모든 형제를 도와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가 형제들과 함께 나누는 이러한 교통은 이제 우리가 세 부분으로 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약해질 수가 있고 우리는 적이 우리를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음을 받고 회복함을 받고 돌이켜서 앞에 나가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는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교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앞에서 나는 부담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면의 부분들을 잡아서 내가 어떠한 형제들에게 답을 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질문하는 것을 답하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형제들에게 의심이 있고 그러한 것을 질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러한 우리가 사는 영역 가운데에서 우리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영혼 가운데서 이해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할 수 있고 우리가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섭리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는 몇몇 면을 우리가 다루며 우리가 이런 것들에 정신을 팔지 않도록 중심적인 목적, 하나님의 목적, 우리는 이미 교통했습니다. 하나님의 핵심적인, 또한 바울의 그 중심 사상은 우리 이 땅에서 있는 그것, 그것은 금 줄기가 땅 밑에 있는 것처럼 그것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바울의 모든 사역은 복음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한 것처럼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복음. 이 복음은 완벽한 복음.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여함,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생각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의 모든 봉사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는 나갔고 복음을 전했고 교회들을 산출했고 완벽한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장래 집회 가운데 이것을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람을 진리에 충만한 데 이르도록,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한 말씀을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초기와 완벽한 복음, 그리고 서로 돌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양육하며 돌보며 사람을 하나님을 영접한 그러한 사람에게 그들이 자라며 온전하게 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섬기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로마서 8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후사요. 여기 말하는 자녀, 테키농 자녀, 새로운 갓 거듭난 형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설명을 했습니다. 로마서는 죄인이 구원받는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스토리입니다. 이러한 자녀는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험이 없는 아직 무리익지 않은 자녀, 그러나 자랄 적에는 후이오스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무리익은 자녀가 하나님의 뜻에 관여하며 아버지의 일에 참여하며 그럼으로써 후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것을 이어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이 무엇이죠? 나라입니다. 빌라데베 교회에게 말하기를 적은 무리이지만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복음 10장 있는 모든 상황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그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또한 후사요. 하나님께 함께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분은 우리의 형제요. 우리 큰 형님이십니다. 맏아들. 그는 우리 앞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그가 이어받을 것입니다. 이기는 자들이 그와 함께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또 여기 있는 것처럼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원하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모두가 영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 가운데 그 나라에서 영광 가운데 있을 것이며 주님과 하나가 되며 그분과 연결되며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의 장자, 우리의 큰 형님과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와 함께 고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러합니다. 당신이 좋은 직업을 갖기 원합니까? 그렇게 원한다면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공부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오래 세월 동안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에서는 시험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대학을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학을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이 직장 가운데 높아지길 원한다면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고난이 따릅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9개월 동안 고난을 갖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남으로써 끝이 납니까?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낳는 것 그 자체는 그렇게까지 9개월만 고난을 당하면 됩니다. 그러나 아이를 키우는 것은 어른이 될 때까지 키우는 것은 참된 온전한 시민이 되기 위해서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부모인 우리들은 자녀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오늘날 특히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그러한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삶은 많은 고난이 동반합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참으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결과를 가져올 적에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특별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우리는 많이 얘기를 했고 집회에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메시지에서 교회 생활 가운데에서 교회 생활은 특별한 시대를 거치고 있습니다. 새로운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며 기적을 체험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됨이 있고 비교할 수 없는 이러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참으로 이러한 고난이 또한 더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참으로 크게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muito muito especial. Tem sido falado bastante nas nossas reuniões, nas mensagens. A vida da igreja passa por uma fase 6절, 7절, 8절. 여기서는 말합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오늘날 있는 그러한 고난인 것입니다. 고난이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쟁과 이러한 모든 나라에 전쟁이 있습니다. 미국 안에서도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공격함, 이렇게 극단적인 사람들이 하는 일들, 이러한 또한 경찰들의 강팍함, 브라질도 이제 평강에 있는 나라 같지만은 리오에서 많은 사람들이 총알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죽어갑니다. 길에서 죽어갑니다. 그렇게 강도들이 있고 다른 종류의 전쟁이 있습니다. 참으로 실제로 군인이 있고 참된 전쟁이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적에 두려워하지 말라. 아직은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오늘날 그러합니다. 나라가 나라, 민족이 민족이 그 백신을 인하여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은 자가 이깁니다. 이거는 다른 종류의 전쟁입니다. 경제 전쟁 옆으로 제쳐놓습니다. 그리고 배고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들에게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는 많은 어떤 기후에 이로 인해서 있는 문제들, 이러한 교통 가운데, 여기 가까운 데 있는 곳에서도 거기에 많은 이들이 죽어갑니다. 매우 위태로운 것입니다. 8절에서는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러한 고통, 이것은 해산하는 고통인 것입니다. 이러한 해산하는 고통은 이제 그 리듬을 빨리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가복음 21장 9절, 10절,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난리와 소문을 들을 때 놀라지 말라. 이것은 마태복음과 흡사합니다.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니.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저체 큰 지진과 온여, 기근과 온여. 마태복음은 말하지 않지만 누가복음은 이것을 말합니다. 에피데미아, 판데믹, 온여,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부터 앞으로 더 강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모두가 이제 백신을 맞기를 원하지만 온 세상에 백신이 부족합니다. 브라질도 그러합니다. 첫 번째 맞은 자가 두 번째로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역이 있습니다. 많은 곳에 기근이 또한 있습니다. 또 무서운 일과 헬라어로서 무서운 것은 공포, 공포를 가져오는 무서운 일들 아직도 일어날 것입니다. 곧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모두를 무섭게 할 것입니다. 참으로 그뿐만 아니라 큰 징조가 있을 것입니다. 하늘에, 우주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참으로 고통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이기는 자들을 그 가운데 산출한다는 것입니다. 2장, 3장, 계시록 2장, 3장에서 나는 몇 구절만을 읽기를 원합니다. 2장 7절에서 말하기를 귀 있는, 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나는 마지막을 읽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2장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나 이기는 자들은, 형제들이여 우리가 듣는 귀가 있습니까? 나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듣지 못합니다. 우리는 듣는 귀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귀가 가렵습니다.
No capítulo 2 e 3 de 우리의 귀는 모든 것을 선택하여 듣습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만을 듣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이것은 부르심인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이기는 자, 이기는 자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세 번째 이기는 자를 말합니다. 세 번째 부르십니다. 네 번째 부르심.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를 말합니다. 또 한 번 이기는 자를 부릅니다.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3장 12절 이기는 자는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7번 그것은 부르심의 완벽함인 것입니다. 우주적으로 모두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모든 크리스천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십니다. 어디 있던 상관이 없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들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이기기 위해서 갖출 것이 있습니다. 매우 좋다면은 아, 참으로 모든 것이 좋다면 이기는 자가 없습니다. 어려울 적에 많이 참으로 우리를 압력을 줄 적에 많은 고난이 있을 적에 우리는 그것을 놓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락하는 교회 가운데 주어진 말씀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여기 있는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를 언급할 적에 참으로 부정적인 많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길 필요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압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삶 가운데 이길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이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의 가족, 가족의 상태.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그러합니다. 교회 가운데 관념들, 우리 갖고 있는 관념들, 갖고 있는 전통들, 어쩌면 우리가 믿지 못하는 마음, 선지하는 말씀을 듣지만 우리가 믿기를 원치 않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의무를 갖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단계를 거칩니다. 베드로 형제도 그런 것을 체험했지만 모든 것을 우리가 의문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름 부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런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러합니다. 나는 단순하기를 원합니다. 단순함으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단순함으로 나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얼마 전에 결정, 몇 년 전에 결정을 했습니다. 단순하기 위해 단순한 형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하며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아멘. 나는 단순하기 원하며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러한 두 가지는 바로 단순함과 순종함,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옵니다. 순종함과 단순함, 이것이 축복의 비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는 바로 두 가지입니다. 불순종과 믿지 못함이었습니다. 믿지 못함은 우리가 단순함을 잃어버릴 때 믿지 못합니다. 어린아이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어린아이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는 단순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랄 적마다 우리는 어른이 될 적에 교회 생활 가운데도 또한 그러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체험하건 체험할수록 우리는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지식들, 우리가 아는 것들, 그것이 우리에게 방해가 됩니다. 우리가 단순함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게 형제들이여,
나는 몇 년 전에 결정했습니다. 단순함으로 들어가기 원하며 그리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를 실행할 적에 단순함과 순종함. 그래서 이기는 자들은 이길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각 사람은 압니다.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믿지 못함과 불순종함과 그리고 미지근함과 죄, 세상, 야망, 어떤 이들은 야망들이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그럴지도 모릅니다. 많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하는 자들 가운데도 그러합니다. 그의 위치를 안에 있지 않고 그가 더 일을 잘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실망합니다. 자기의 능력을 다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참으로 당신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는 자들을 걱정합니다. 그러나 야망을 당신은 이길 필요가 있습니다. 야망이 있는 자들은 주님 앞에 장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할 적에 우리는 야망이 없습니다. 오로지 봉사만을 할 뿐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두는 그런 장소에서 베드로 형제가 어떤 말한 것처럼 우리는 위치라든가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역할을 갖기를 원합니다. 일곱 교회에게 계시록 일곱 교회에게 쓰여질 적에 장로들 어떤 교회 어떤 집사들에게 그리고 사도들에게 쓴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역자에게 쓰여진다고 말합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메신저, 사자 한 가지랍니다. 메시지를 전할 뿐입니다. 그는 열려있는 메신저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원하며 교회에게 말하기를 원하며 어떠한 장소에서 그러하며 어떤 지역에서 그러하며 어떤 나라에서 온 땅에서 그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메신저는 자 직접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그런 그 금 주접 그 그릇에 열려돼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메시지가 돼 나는 이 메시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되기 원하며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형제여 또한 자매들이여 청소년들이여 여기에 장로를 말하지 않고 사역자를 말하지 않습니다. 메신저를 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이러한 해산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 안에 병이 있고 죽음이 있고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기독교에서 많은 것을 약속합니다. 주님을 믿을 적에 더 이상 병이 없고 그 궁핍함이 없고 돈이 아주 그냥 강처럼 흐르며 그런 약속을 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것을 따라갑니다. 모두가 돈을 원하며 건강을 원하며 그럴 적에 그래서 내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을 말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러한 고난 해산하는 고통 마지막 때 고통이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내 말이 뛰는 것입니다. 앞에 복음이 앞장섭니다. 계시록 6장에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을 볼 적에 내가 이에 보니 첫 번째 인을 띄었을 적에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거기에 면류관을 받고 나가고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자세하게 말하기를 이미 자세하게 이것을 설명했습니다. 나는 한 가지 흰 말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그 말들이 뛰는데 앞장섭니다. 이것은 내 말이 뛰는 것입니다.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신 다음부터 이런 말이 경주가 지속적으로 지워지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던 간에 복음이 전하는 곳에는 다른 말이 멸망시키서 쫓아옵니다. 중국에서 복음이 강하게 전해졌을 적에 21세기 때 참으로 많은 교회들이 산출되었습니다. 몇백 개의 교회가 산출되었고 다른 말들이 또한 강하게 왔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가 들어왔고 전쟁이 들어왔고 배고픔이 들어왔고 기근이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말, 4절. 이에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 말은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 읽은 것처럼 전쟁과 전쟁의 소문, 나라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납니다. 세 번째 말, 그것은 5절, 6절입니다. 그것은 검은 말입니다. 그것은 배고픔, 기근입니다. 세 번째는 떼었을 때가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가서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여기 저울은 배고픔, 기근, 음식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식물이 먹는 양식이 부족합니다. 그러한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 대로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에 삭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일함으로써 약간의 보리를 음식이 비싸지기 때문에 또 감염료와 포도주와 했지 말라 하더라. 모든 것이 궁핍하게 됩니다. 기름이 부족하며 포도주와 그러한 감람류와 이러한 것이 부족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황색, 청황색 말입니다. 노랗게 된 말인 것입니다. 푸르고 노랗게 된. 그래서 8절에서는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들을 따르더라. 그것을 추수하기 위해서, 죽은 자들을 걷기 위해서. 그래서 이 네 번째 말은 죽음의 말인 것입니다. 이것의 뜻은 사망, 패스, 전염병, 이것이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패스. 그런 쪽의 색깔이 노랗게 되며 파랗게 됩니다. 초록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온 세상에 임하는 고난인 것입니다. 다른 어떤 때보다 고난입니다. 세상에서 세상은 테크닉이 참으로 전진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갖고 있는 테크닉이 이런 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컴퓨터의 발달함과 그것이 아주 극치에 다다랐습니다. 모든 테크닉이 참으로 많이 전진했습니다. 의학 또한 그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팬데믹이 왔을 적에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순간적인 이러한 백신이 참으로 옳은 것인지 모릅니다. 그 역할함과 팬데믹을 막는 그 수준이 어디까지 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들에게 제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이 가운데 우리가 어디 있는가, 어떻게 적용되는가. 참으로 어떤 이들의 약속과도 같이 우리가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멀리된 사람들입니까? 격리된 사람들입니까? 코비드를 볼 적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그러나 많은 이들이 또한 주님 안에서 잤습니다. 죽었습니다. 그 순간에 이런 코비드 가운데에서 더 이상 병고침에 대한 것을 말하는 그러한 형제들은 없습니다. 그러한 펜테코스탈 교회들, 그들은 고침을 많이 마려왔습니다. 더 이상 별로 크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에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고난에서 구원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성경을 볼 적에 하나님의 많은 종들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섬김이 하나님의 자녀면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비정상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들이 순교를 당했고 또 칼로 죽었고 그리고 아주 그 강폭함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러게 많은 이들은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봅니까? 안 돌봅니까? 형제들이여, 나는 형제들에게 한 가지를 말하기 원합니다. 형제를 격려하기 원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을 의심한다면 이것이 바로 적이 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의문을 갖고 당신의 믿음이 흔들리며 사단에게 기초를 두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분에게는 섭리가 있습니다.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 가운데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에 일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한번 주님을 믿었을 적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여기서 내가 참으로 교회 생활 가운데 우리가 말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말하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대해서 내 자신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나는 이런 것을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단순하며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이렇든 저렇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고쳤다면 할렐루야. 안 고쳤다면 누군가가 떠났다면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왕국 가운데서 영원한 가운데서 우리는 이야기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얘기는 자유함을 줬고 안 줬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제들은 구원함을 받았을 적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랑하는 형제가 떠날 적에 모든 먼 교회가 오랫동안 몇 주 동안 몇 달 동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데려갔습니다. 할렐루야가 있습니까? 아직도? 내가 느낌은 이런 것들은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고 많은 경우에 우리를 잡습니다. 우리를 잡고 놔주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겪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자. 그러나 이런 것이 우리에게까지 옵니다. 팬데믹 처음에는 교회가 이런 것과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그 많은 수백만의 형제들이 가깝게 이런 것을 당하고 있습니다. 동역자들, 동역자들이 이것을 당했습니다. 책임 형제들이 당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이런 것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슬프게 많은 이들이 떠났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면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신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회복하도록 그러나 어떠한 의문이 있습니다. 팬데믹 전에는 참으로 많은 아픔이 있었고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나는 그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런 형제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어떠한 질문은 우리가 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이들은 자유케 하며 어떤 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를 믿지 않을 것입니까? 병이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나며 일들이 일어나며 특별 집회가 있을 적에 돌아올 적에 온 가족이 주님 안에 갑니다.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적에는 자녀가
자녀만이 남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이해합니까? 그런 강도당함. 우리는 형제들이, 자매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강도가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강도가 총알을 쐈습니다. 형제가 죽었습니다. 그가 우대에서 있을 적에 온 교회가 기도를 했지만 형제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심할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개인적으로 내가 의심을 갖는다면 의심을 가질 수 있어요. 왜 내 딸을 데려갔습니까? 2000년에 6살짜리 딸이었습니다. 7살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딸을 데려갔습니까? 장례가 있었습니다. 나는 거기 이것에 대해서 답이 없습니다. 내가 의심을 갖기 시작한다면 나는 멈춰야만 합니다. 그러나 나는 멈출 수 없습니다. 나는 전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딸은 잘 있습니다. 아브라함 품에 있습니다. 부활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질문은 왜 다니엘님을 데려갔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살게 할 수 없습니까? 그의 꿈을 이루게 할 수가 없었습니까? 124까지 살며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는 자 되기를 그분의 소원이었습니다. 온 교회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가 마지막에는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어떠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항상 기도하며 기뻐했습니다. 형제들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았습니까? 몇 개월 전에 우리는 전쟁을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참으로 그때 많은 교회들과 형제들이 우리 모두에겐 죄함이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가족 가운데에서 개인적으로 우리는 순발적으로 이러한 것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먼지 않은 장래에 온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형제에게 죄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은 참으로 부담 가운데서 자신이 스스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들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 주마다 이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매달마다, 어떤 이들은 매 주마다. 전쟁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을 위해서, 형제들이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왜 팬데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러면 하나님이 듣질 않았다, 우리 기도를. 하나님은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그분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꿉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의 때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때. 하나님에겐 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로 인해서 그의 삶을 좀 더 길게 했고 하나님의 때를 바꿨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그의 때를 바꾸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큰 뜻입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기도는 멈출 것입니까?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의심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없다. 이미 다 결정됐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볼 적에 하나님의 결정을 바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모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금 송아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만진 금수달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쳐버리기 원했고 새로운 사람들을 산출하기 원했습니다. 모세를 골라서 이러한 그 새로운 민족의 아비가 되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에는 뜻이 있고 그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의 그 계획과 때를 우리 기도 때문에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 것입니다. 여기 대해서 우리는 말했습니다. 스데반 여기 사도행전 7장에서 나는 많은 예를 들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하는 그런 이야기이며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내용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을 교통하기가 우리가 평강 가운데 있기 위해서 교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제들이 평강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바랍니다. 그분은 섭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서부터 스데반은 돌로 맞았습니다.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Nós já falamos sobre isso. Estevão, né? Vamos ver Atos capítulo 7. Vou dar vários exemplos aqui. É interessante, irmãos. Isso aqui é uma conversa que a gente está tendo agora, neste momento. Esse assunto, irmãos, é bastante difícil. 8절은 말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그 회당 가운데에서 리버디오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르인 길리스리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으로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하시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함으로 저희가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가르쳐 말할 때 그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노라고 백성과 장로들과 사기들과 충동시켜 와서 잡고 가지고 공회를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대하여 스데반을 잡아갔습니다. 나는 여기서 분명한 것은 스데반을 데려갔을 적에 형들 가운데 그런 소식이 전해졌을 것이 스데반을 잡아갔다. 거짓 증인들이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스러 말하기를 맞지 아니하였도다. 그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로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그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청사의 얼굴과 같더라. 7장 1절은 말합니다. 제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그래서 스데반은 입을 열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그에게 참으로 기초적인 많은 말씀이 있었고 역사를 알았고 그는 선지의 말씀이 또한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영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7장 온 창이 참으로 긴 메시지였습니다. 마지막에 54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더라.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헬라서는 우편에 서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신 것을 보고 말하여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시고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후에 스데반을 밖으로 끌고 형제들에게 이런 소식이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를 그에 돌을 쳤습니다. 그런 청년 가운데 사울이 있었고 청년의 발 앞에 들며 주여 내 혼을 받으소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하고 잔이라 왜 내가 이런 면들을 읽고 있습니까? 형제들이 스데반에서 기도했습니까? 교회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가 잡혔을 적에 그런 소식이 전해졌을 적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생각 가운데 기도했을 것입니다. 스데반이 성 밖으로 가서 돌을 맞았을 적에 다시금 소식이 전해졌을 것이고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은 사도행전 초기에 많은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듣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그래서 주님 안에 잠잤습니다. 그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여기에는 의문이 있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이것을 의문했습니까? 왜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이 없습니다.
단순히 그러합니다. 일어났고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뜻 가운데 있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함 8장 사도행전 8장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났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 경건한 사람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니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회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큰 핍박이 왔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옥에 갇혔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말씀을 전할 새 그들 또한 많이 잡히고 죽었습니다 교회가 핍박이 있었고 교회 기도가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러나 핍박은 계속됐습니다. 20세기 또한 더 많은 핍박이 있습니다. 내가 그 스토리를 아는 것은 오늘날까지 중국에서 가족이 있는데 친척이 있는데 60세기에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 빨갱이들이 그 이전에도 50년 때에도 많은 이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워치만이가 72년에 그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온 교회가 워치만이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가 나임과 노임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참으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섭리를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전쟁의 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행함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가 화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난 세기 동안에 핍박이 있습니다. 오늘 중국에서 핍박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거기 있는 크리스찬들이 그들의 권리가 빼앗겼습니다. 크리스찬들은 더 이상 어떠한 권리가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저 세상의 1차 대전, 2차 대전, 39년부터 42년, 6년 동안, 7년 동안 전쟁이 있었습니다. 600만의 유대인들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또한 죽었습니까? 많은 형제들이 죽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함 듣기를 더디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승리가 있었지만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심을 갖기 원한다면 많은 것을 의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섭리, 하나님은 우주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그분은 우주적인 뜻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결정을 참여할 필요가 있고 하나님은 많은 기도함을 받으셨습니다.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많은 나라들에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팬데믹 기도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생각에 무엇이 있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이것을 말하면 내가 아는 것이 참으로 실망한 형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계속 하나가 되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같은 공모자들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 기도 가운데 힘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많은 경우에 생각하기를 기도는 우리의 원함을 들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영자님은 이것을 설명했습니다. 이것을 나는 가치 있게 봅니다. 이러한 기도하는 상황 가운데 기도할 적에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귀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기도했습니까? 몇 년 동안 그랬죠? 7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가 젊었을 적에 그랬습니다. 그가 나이를 먹었을 적에 그는 성서를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70년이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역할이 있었습니다. 고레스가 만진받았습니다. 그리고 명령했고 이스라엘이 돌아왔습니다.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하도록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타셰스티 왕.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 12장을 읽을 것입니다. 3절 4절. Mas daí quando estava bem idoso, ele viu. 먼저 1절 2절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몇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요한을 죽였습니다. 그런 요한의 형제 야고보인 것입니다. 뇌성의 그런 형제들인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듣지 않고 야고보가 죽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칼로 죽임을 바탕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일어나는 것은 이것이 지금 처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성경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하든지 이렇던 저랬던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근래 한 기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요구를 기적적으로 받으셨습니다.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쪽에 우리가 뭘 요구를 했지만 오늘날까지 응답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반복해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이 있고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느슨한다면은 그분도 느슨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섭리 그분 뜻은 온 땅에 임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만질 수 없는 것 그러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을 볼 중에 3절에 야고보의 칼로 죽였을 적에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고 보고 헤롯이 유대인들을 기뻐하는 것을 봤을 적에 베드로를 또 잡으라 했습니다. 그때는 무교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잡음에 옥에 가도 군대 12장 4절입니다. 군대 내식인 내패에게 맞게 지키고 유대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리고 하더라. 5절을 보십시오. 예,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여기서 기도를 말합니다. 헬라 야고보는 기도를 듣고 응답하지 않고 베드로는 응답했습니까?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 대해서는 하나님에게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6절서부터 볼 적에 19절까지 그 감옥에서 베드로가 노임을 받았습니다. 기적적으로 노임을 받았습니다. 그가 Pedro pois estava guardado no cárcere. 형제들의 집 마리아의 집 마가 요한의 집에 갔을 적에 거기에 교회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 스토리가 있습니다. 들어갔을 적에 자유함을 얻고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그의 기도를 그들의 기도를 응답했던 것입니다. 내가 이제 끝내기 원합니다. 이러한 체험을 교통함으로 내가 끝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급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의 생각을 훔치기 원하며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를 중화시킵니다. 우리는 강한 영을 가질 필요가 있고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큰 섭리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중화를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을 것입니까? 더 이상 주님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믿는 이들이 빗나갑니다. 하나님께 실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삶에 어떠한 일이 있었을 적에 거기에 하나님께 상처를 받고 하나님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당신과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형제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분명케 하기를 원합니다. 현재에 대한 일들과 성경에 있는 일들을 통해서 이제 바울에 대해서 사도행전 19장 여기서 참으로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병고침에 대한 기적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가 이러한 씨앗을 심기 원합니다. 오늘날 크리스천 그룹에서 행하는 그러한 실행들 하나님을 하여금 교치도록 강조하는 것 그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고칩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강요함으로 고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은혜와 그리고 은사와 기적적인 일들 이제 교회가 하락할 적에 마지막 때 당신과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은사와 밖으로 나타나는 기적적인 은사를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이런 길을 가고 있습니다.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 눈으로 보기 원합니다. 그러나 표면적인 크리스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와 생명을 체험할 적에 우리는 뿌리가 있습니다. 뿌리를 갖게 됩니다. 다음 집회 때 우리는 많은 구절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 세 번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하나님의 바울의 손으로 희한 능력을 행하게 하십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니 그 병이 떠나고 악기를 나가더라. 바울의 능력을 보십시오. 그가 있을 적에 그가 없을 적에도 그의 수건을 가져갔을 적에 그 수건을 사람들 앞에 주었을 적에 병이 도망갔고 사람들이 떠나고 병이 떠나고 악한 귀신이 나갔습니다. 많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형제들에게 내가 설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 사도행전 초기에 하나님의 성경 쓰인 성경이 없었습니다. 계시가 있질 않았습니다. 선자의 말씀이 있질 않았던 것입니다. 완벽하게 그러한 선자의 말씀이 있질 않았습니다. 오로지 구약의 말씀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기적으로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나 교회가 무르익어감에 따라서 교회가 일어나며 바울이 서신들을 쓰기 시작했을 적에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썼을 적에 갈라디아서 그 전에 고린도전서 2장 빌립보서 고린도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그리고 디모데 전서를 썼을 적에 디도서를 썼을 적에 빌레몬서 이런 모든 서신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거의 완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을 때 완벽하게 되었을 때 선자의 말씀이 거의 완벽하게 되었을 적에 하나님은 감소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이 거의 없어져갔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여기서 내가 어떠한 그 열쇠를 많은 이들은 기적 뒤를 쫓고 있습니다. 기적적인 은사를 추구합니다. 이들의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귀신들을 쫓아내며 병고치기를 원하며
그것들을 원합니다. 참된 병고침인지 아닌지 의심을 우리가 갖습니다. 내가 말하는 걸 형제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그것, 그런 것들을 좋아하며 그런 걸 보기 원하며 표면적인 것을 보기 좋아합니다. 그러나 생명은 깊은 것입니다. 그러한 문둥병 10명이 나음을 받았지만 한 명만이 돌아왔습니다. 다른 이들은 표면 가운데에서 있었고 한 명만이 깊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 돌아 감사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초기에 아직 말씀이 완벽하지 않을 적에 선지자의 말씀이 있지 않았을 적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죠?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중국에 또한 그랬습니다. 참으로 성경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어떤 때에는 참으로 크리스찬 가운데 많은 길에서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고난을 암이 고난을 받았어요. 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성경이 그들 가운데 있질 않았고 말씀이 있질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부족할 적에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보이기 위해서 처음에 주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으로 통한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사도행전 19장 11절 10절에 그러한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능력을 행함으로써 그 사역 가운데 항상 이런 기적을 행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전서 바울의 사역 마지막 때 그가 어떻게 행했죠? 이것은 첫 번째 감금된 후의 일인 것입니다. 그가 5장 23절에 그는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에 자주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뭐 aqui em Atos 19, 11, 12 Paulo tinha esses milagres. Mas então era de se pensar que Paulo Timóteo에게 에베소 머물라고 명했습니다. 마게도니아 갈 적에 그렇게 명한 것입니다. Foi assim. Vamos ver primeiro. 그가 첫 번째 감금되면서 약간 1, 2년 자유롭게 됐을 적에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디모데를 거기에 두었습니다. 거기 있는 상황으로 말미암아 그는 아마 위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그것이 위상가다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수건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위에다 그걸 대면 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물만 마시지 말라 약간의 포도주를 마시라 약, 다른 말로 말해서 약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약이었습니다. 왜 디모데를 병 고치지 않았죠?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랬죠? 바울은 디모데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의 사역 마지막 때 모든 서신들이 거의 쓰여졌을 적에 하나님은 더 이상 초점을 두지 않았습니다. 기적적인 은사들, 기적적인 역사, 하나님의 뜻은 초점은 은혜와 생명인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20절 이것은 바울이 두 번째 감금되었을 적에 그는 순교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20절에 뭐라고 말하죠?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렀고 두루비모는 병들므로 밀레드에 두었더니 바울 너의 그 여행하는 자의 동반자였는데 밀레드에 있을 적에 그를 병자로 놔두고 떠났어?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에게 손을 대지 않았고 안수하지 않았습니다. 병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러 병들게 나와서 주님 이름을 많이 부르게끔 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있기를 원했고 떠났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오늘날 일어나는 일들, 오늘날 행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바울의 사역이 무르익었습니다. 그때도 그랬습니다. 요한 사역, 참으로 요한 또한 밤모섬에 갇혔습니다. 교회가 그가 나오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랫동안 감금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를 허락했습니다. 거기서 계시록을 쓴 것입니다. 바울이 감금되었을 적에 거기에 두 명이 감금되었을 적에 교회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누임을 받았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바울이 두 번째 감금되었을 적에 나왔고 첫 번째 감금되었을 때 뭘 썼습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심장과 같은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병고침에 있어서도 에라스도를 그곳에 두었습니다. 두루미너를 병든에서 밀려대 두었습니다. 왜 그렇게 동역자들을 그렇게 병들게 놔뒀습니까? 뭐 지금 같다면은 모든 목사가 손을 얹고 안수를 했을 것입니다. 고린도서 7장 9절. 나는 이 구절로서 끝을 내기 원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는 연습할 것입니다. 아, 고린도 12장 내가 그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의 가시 그 사단의 이것이 어떠한 가시죠? 어렵습니다 말하기가. 그것은 병이라고 말합니다. 눈의 병. 어떤 이들은 바울이 그 에스키조프레니아 이런 병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누구도 증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안 좋은 병이었습니다. 이런 가지는 그것이 큰 것이었습니다. 아주 큰 것이었습니다. 매우 아팠습니다. 바울은 세 번이나 기도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라의 금 이것을 멀게 하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었습니까? 바울이 세 번 기도할 적에요. 기간을 모릅니다. 3년인지 3개월인지 그러나 어떠든 간에 세 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내가 너를 고치지 않을 것이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준비했습니다. 참으로 들림을 위해서 바울이 이기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가 앞에서 순교를 당하는 것을 위해서 그 달려갈 길을 당하며 믿음을 지키며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내가 약한 데서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냐.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인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나는 답이 없습니다. 많은 내가 오늘 일으킨 말한 많은 것들에 그러나 나는 한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충만하며 당신에게 충만합니다. 내가 형제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당신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오고 있습니다. 당신이 어떠한 상황에 있던 간에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나는 압니다. 형제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의심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행했는가? 왜 하나님이 내 남편을 데려갔고 내 아내를 데려갔고 아버지를 데려갔고 아들을 데려갔고 내 아들, 딸들을 데려갔는가? 의심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내 딸 조아나를 데려갔는지 의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께 7년 동안 우리와 함께 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그녀는 이제 안식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달려갈 길이 아직도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의심한다면 참으로 나는 미칩니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미쳐갈 것입니다. 이건 나는 여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요 나는 피조물입니다. 그분은 주이시며 나는 그분의 종일 뿐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행하는 것을 그분은 아십니다. 어느 날 나는 찬양할 것입니다. 당신 또한 당신이 바치는 고난을 찬양할 것입니다. 오늘날 받는 고난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날 이기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난들을 이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이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은 당신에게 오늘 저녁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외부적인 것들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잡으십시오. 은혜를 잡으십시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형제들 위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설명할 것입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 하나님이 각 형제자매들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주 예수여, 이러한 기회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형제들과 이야기하며 당신의 뜻과 섭리에 대해서 많은 경우에 우리는 당신의 섭리를 이해하기가 힘이 듭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볼 적에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에서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우리에게 능력,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현재 있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지만은 우리를 고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외부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형제자매들을 어려움을 당한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특히 그 가까운 이들을 빼앗긴 자들을 그 돕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에게는 뜻이 있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인가 우리는 당신을 찬양할 것입니다. 당신의 결정을 인하여.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있을 적에 우리가 한계를 받고 있을 적에 우리의 그 생각의 능력, 그 시간과 공간 가운데에서 우리는 당신 밑에 엎드려지며 겸손케 됩니다. 주님, 형제들을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곱 명 역사하셔서 참으로 우리 가운데 그 형제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형제들 위해 임하기 원하며 당신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Pelas tuas decisões. Mas hoje, Senhor, enquanto estamos nessa terra, enquanto ainda estamos limitados à nossa capacidade mental, ao tempo e ao espaço, nós queremos nos submeter a Ti e ser simples na Tua presença. Abençoa os irmãos, consola os irmãos, que o Espírito, que os sete Espíritos possa, Senhor, repousar sobre os irmãos e que o Teu poder, o poder de Cristo possa repousar sobre os irmãos. Que a tua graça seja bastante para os irmãos. A tua graça nos basta. Em nome de Jesus, nós te agradecemos e pedimos. Amém. Deus abençoe os irmãos. E só que no final quero dar um aviso para os irmãos. Bem, quando começou a reunião, as irmãs da Bahia e Sergipe encerraram o primeiro dia do segundo congresso das mulheres virtuosas da Bahia e Sergipe. Então hoje à noite foi das 18h30 até 19h30, depois teve o compartilhar. Amanhã vai ter a segunda parte, vai ser das 14h30 até 17h, e domingo também, 14h30 às 17h. É o segundo congresso das mulheres virtuosas da Bahia e Sergipe, mas está aberto para todas as irmãs em toda a terra. Então vocês irmãs estão convidadas a participar. Jesus é o Senhor. Até a próxima oportunidade. E domingo, à noite, às 19h, a palavra com o irmão Pedro Dong. Jesus é o Senhor.